에코프로 위대한 기업이지만 지금 매도해라. 매도 보고서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한국 증권가에서 놀라운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을 강타하며 투자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에코프로를 팔으라는 보고서가 나온 것입니다. 하나증권에서 나온 이 리포트는 증권가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국 증권사가 시장에서 연일 뜨겁게 달아오르는 종목을 콕 집어 매도 보고서를 써냈다는 점입니다. 에코프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엄청난 항의를 할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이런 과감성을 보였습니다. 보고서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 엄청난 용기를 보인 것입니다. 아마 보고서를 쓴 애널리스트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며 보고서를 작성했을 것입니다. 보고서를 승인한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와 컴플라이언스 역시 상당한 고심을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매도 보고서 쓰는 걸 극단으로 꺼려하는 한국 증권사에서 매도 보고서가 나올 만큼 에코프로 주가가 단기에 급등했다는 점입니다. 이미 에코프로를 샀느냐 사지 않았느냐로 올 상반기 투자 성적표가 갈릴 정도로 에코프로의 영향력을 상당합니다. 에코프로를 산 사람은 시장 수익률을 까마득히 뛰어넘는 수익률을,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시장을 따라갈 수 없는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에코프로는 사놓으면 무조건 오르는 종목, 이제라도 사야 하는 종목으로 불리며 사람들의 포모 증후군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간략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보고서는 에코프로가 위대한 기업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에코프로는 하나증권이 지난 3년간 강조해온 배터리 산업의 성장 가치와 메탈 비즈니스의 차별적 가치를 모두 담고 있는 기업이다. 섹터 내 커버리지 기업 중 미래에 대한 준비가 가장 잘된 기업이라고 판단한다. 그동안 에코프로는 연결 자회사들의 내부 거래 조정 후 연결 미실현 이익 반영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자회사별 장기 이익 가치 산정을 숫자로 나타내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사업 보고서와 비상장 자회사 감사 보고서를 읽어보니 안정적 이익 창출 능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장기 이익을 주가로 연결하는 논거를 확보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자본가치 기준으로 하던 밸류에이션을 미래 이익가치 기준으로 바꿨다. 하지만 2027년 자회사별 예상이익을 예상해 현재 가치로 환산한 목표 시가총액은 11조 8천억 원이다. 위대한 기업이지만 현재 주가는 그 위대함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목표주가 45만 4천 원을 제시한다. 현재 시가총액은 5년 후 예상 기업 가치를 선반영해도 그걸 이미 넘어선 것이다. 향후 주가가 더 오르려면 2030년 미래 실적까지 반영하기 위해 시간이 더 흘러야 한다. 그러려면 당분간 중기 실적을 확인해가는 상당한 기간 조정이 필요하고, 따라서 에코프로는 위대한 기업이지만 주가가 과대평가된 지금 이걸 좋은 주식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만약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도 에코프로가 굉장한 주가 상승 랠리를 보여준다면 이 보고서에 대한 비난 목소리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용기를 가지고 쓴 보고서라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에코프로 주가 어떻게 될까요?